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 하수구 TV입니다. 이번 현장은요, 식당, 공장, 식당 하수구 막힘입니다. 일단 먼저 전화상으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주방에서 안 내려간다고 해서 그렇게 전화를 받고 현장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트랩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이 주방 밖에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확인 결과 기름으로 막힘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나오는 쪽, 네, 식당 바닥에 배관이 막힌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압세척으로 간단하게 금방 해결을 했습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압세척으로 기름이, 그동안 쌓인 기름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첫 번째로 사용한 노즐은 ENG의 진동 노즐입니다. 저는 노즐을 현장마다 그냥 돌아가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진동 노즐은 원래 제가 예전부터 자주 사용했던 노즐이라서 저렇게 처음에 진동 노즐로, 진동 노즐이 또 세척력도 좋고요. 그리고 배관 구조를 처음에 잘 모르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진동 노즐로 일단 1차적인 세척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저렇게 다시 내시경으로 진입해서 청소 상태와 배관 구조를 확인을 합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관의 꺾임이나 다음에 배관 상태를 일단 1차적으로 세척 후에, 이렇게 내시경 확인 후에 배관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회전 노즐로 남아있는 기름을 모두 털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용한 노즐은 머스탱의 코끼리 회전 노즐인데, 코끼리 회전 노즐은 일단은 잘 타고 들어가고 세척력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좀 내구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좀 아끼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노즐이 두 개기 때문에 항상 스페어를 항상 이렇게 노즐을 세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하는 동안에 또 다른 또 대체할 수 있는 노즐을 이렇게 항상, 웬만한 노즐들은 쌍둥이 노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싼 노즐, 정말 진짜 특수한 노즐들은 제가 가격이 비싸서 쌍둥이 노즐을 만들지 못하지만 저는 웬만한 노즐들은 이렇게 스피어로 똑같은 노즐을 이렇게 쌍둥이 노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전 노즐을 돌리니까 벽에 붙어있는 기름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나오고 있죠.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 겁니다. 슬러지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약간 꺾여 있는데, 일단은 빼낸 다음에 다시 진입을 시켜서, 꺾인 데서 노즐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진입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더 진입을 시키고, 시커먼 물이 나오네요. 네, 바닥에 깔려 있다. 그런 다음 다시 내시경으로 배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배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걸로 작업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제는 저 집 수정, 그리스탭을 세척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음식물통을 갖다 놓고 건드기는 일단은 채망으로 계속 저렇게 퍼서 다 저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 거름망이 있어요. 그리스트랩에 거름망이 있는데 저게 안 빠지더라고. 얼마나 찌들었는지.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채망으로 건드기들 최대한 저렇게 퍼내고 있습니다. 예, 퍼내고 또 퍼내고. 예, 수없이 퍼냈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 거름망을 빼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힘쓰기가 싫었습니다. 저러다가 허리가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준설 펌프로 청소하자, 내보내자. 그렇게 해서 저렇게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웬만한 이제 건드기들은 다 건져냈기 때문에 이렇게 펌핑을 해가지고 넘기고 그다음에 또 퍼낼 수 있는 거 퍼내고 이렇게 또 넘기고 왜냐면 저는 찌꺼기 바닥에 있는 것들은 채망으로 걸러내지가 않으니까 내가 최대한 빼낼 수 있을 만큼 빼내고 그다음에 고압수로 그리스트랩을 세척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배관 쪽도 한번 뭐 밀어내 주려고 이렇게 해서 노즐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본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나가는 쪽도 한번 세척해 주자 그 넣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시면 노즐을 넣었는데 물이 거꾸로 역류로 닿는 거예요. 그것도 노즐을 넣자마자 이거 뭐야. 그래서 처음에는 막혔나 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넣자마자 물이 나오는 역류하는 물이 엄청난 양이란 말이에요. 느낌 싸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뚫어보자 눈 뜯는데 얼마 늦지도 않았는데 노즐이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여기 나무 밑에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좌측에 저 나무 안에서 설마 맨홀이 저 바로 앞에 있을걸. 얘가 제가 생각했던 맨홀은 저 차도에 있는 맨홀 거기까지 나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돌아가지고 가봅니다. 봤더니 여기 맨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기 도착했을 때 저 식당을 담당하는 담당자분께 혹시 여기 맨홀이 어딨냐고 물어봤었거든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건 저 그리스 트랩에서 여기 보는 이게 첫 번째 맨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식당 그 지수정 다음에 있는 맨홀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지 아까 바로 앞에 맨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건너에 있는 또 맨홀. 맨홀이 안 열려서 그 다음 맨홀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때 이거는 하수구보다는 오수관 똥배관 맨홀이고 이제 나머지 다 우수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그린 거죠. 저거랑 분명히 만나기도 하겠지만 여기 식당 앞에 이제 맨홀 다음에 저 맨홀이 열리지가 않아서 일단은 맨홀 깊이를 가늠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다음 맨홀이 저기겠구나. 그래서 일단 여기서 뚫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방 노즐 ENG 제가 즐겨 사용하는 ENG의 터보 회전 노즐 정말 잘 들어가고 전방 파괴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진력도 좋고 저렇게 해서 나가는 배관을 찾았죠. 왜냐면 저쪽 그 다음 맨홀이 저기일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왜냐면 위치상 봐도 저기밖에 없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수 맨홀이 이거 다음에 있는 맨홀은 저 건너편에 있는 맨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쪽이 나가는 쪽인 걸 확인하고 그쪽에 배관 쪽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넣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넣었어요. 한참을 넣고 거리상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노줄이 제가 넣은 기르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노줄이 일로 나왔을까 확인하려고 이렇게 매너를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안 열리더라고요. 사실 저 매너를 열려고 하면 열 수 있어요. 저 나름대로의 여는 방법을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뭐 몇 대 두들겨서 열리면은 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애써서 제가 여는 방법을 하면 좀 시간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굳이 안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맨홀과 저 맨홀 사이에서 막혔을 거라고 저는 노즐을 넣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설명은 안 드리지만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가서 맨홀에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까지 노즐이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부러 거꾸로 빼는 겁니다. 빼면서, 왜냐면 이미 막힌 데는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왜 그런지를 잘 알려드렸을 거예요. 저 물로만 봐도 배관의 구조를 알 수가 있고, 지금 노줄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있고, 막힌 구간을 지나갔는지 아니면 그 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로 계속 빼는 겁니다. 왜? 막힌 포인트를 찾으려고. 예. 이미 막힌 구간을 지나간 거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거꾸로 빼는 겁니다. 예. 거꾸로 빼면서 이제 막힌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이제 막힌 포인트가 나와요. 물의 변동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만 봐도 막힌 구간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힌 구간을 이제 딱 왔을 때 물이 이제 변동이 일어나면서 물이 싹 빠지죠. 지금부터 물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음소거로 한 이유가 저기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의 속도는 2배속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 구간은 2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쭉쭉쭉 빠지죠. 예. 왜냐면 무편집으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배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 빠집니다. 이 막힘의 원인은 여기는 9배가 좋지가 않아요. 예. 그것도 노즐을 돌려보면 9배가 왜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저 물이 거꾸로 딱 올라오잖아요. 예, 딱 저기가 9배가 안 좋은 구간이에요. 저길 집중적으로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예, 팔이 열심히 바쁘잖아요. 배관 전체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1차적인 작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준비한 노즐이 이제 슈퍼 12 노즐과 스톤에이지, 미국 스톤에이지의 수리탄 노즐. 저 두 개를 왜 쓸까요? 일단은 스톤에이지의 수리탄 노즐은 저 2번입니다. 2번. 예, 제가 저거 똑같은 거 두 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할이 틀려요. 1번과 2번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와 둘째라고 해야겠네요. 전 둘째입니다. 둘째 노즐과 첫째 노즐이 똑같은 노즐인데 물의 양도 틀리고 회전 속도도 다릅니다. 이제 나가는 쪽으로 수리탄 노즐로 깨끗하게, 왜냐면 배관이 짧은 구간들을 터보 회전 노즐로 다 깨끗하게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수는 있으나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기가 혼자 360도를 돌려줄 수 있는 노즐을 쓰는 겁니다. 저는 호수만 넣었다 뺐다 해주면 알아서 배관을 세척해줄 수 있는 노즐을 쓰는 거고, 첫 번째 썼던 터보 회전 노즐은 제가 인위적으로 360도를 돌려야만 배관 전체를 세척할 수가 있으나 그거는 파괴력이 좋기 때문에 썼던 거고, 지금은 웬만한 덩어리는 다 떨어졌기 때문에 360도 자동 회전 노즐, 수류탄 노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도 파괴력이 엄청나게 세고 세척력도 세고 나무 뿌리 10m 제거용입니다. 물의 양도 많고.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ENG 터보 노즐은 이제 노즐 다리에 갖다 놓고, 이제 슈퍼 12 노즐 요거는 이제 나오는 쪽에다가 넣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용도일까요? 네, 준설 용도입니다. 예. 저기다가 어느 정도 넣어놓고
이제 맨홀 뚜껑을 덮어놓을 거예요. 왜냐면 저 노즐은 제가 이따가 지수장 청소를 하면 이물질을 거꾸로 다 빼주는 용도로 저렇게 배관 안에 넣어놓고 호수를 맨홀 뚜껑으로 살짝 눌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너무 호수를 꽉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백업이 걸립니다. 백업.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펌프가 쏘는데 저 호수를 꽉 눌러버리게 되면 노즐을 나오기 전까지 그 전에 압력이 너무 걸려요. 그러다 보면은 펌프나 호스에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살짝만 눌러줘도 됩니다. 살짝만 눌러줘도 일단 먼저 1차로 확인한 거죠. 눌러준 부분이 더 이상 끌려나가지 않게 저렇게 난 맨홀 뚜껑 덮어놓고 이제는 여기 지수정으로 온 겁니다. 이제 그리스트랩에서 이제 여기 세척을 하는 거죠. 세척을 하고 나머지 뭐 바닥에 깔려 있는 이물질 이거를 다 준석 펌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고 호스를 연결해서 다음 맨홀에다가 버려도 되는데 또 호스를 또 차에서 꺼내고 또 길이가 또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호스를 세팅하지 않고 나중에 정리할 것까지 생각해서 쓰진 않은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기 가까운데 맨홀이 있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호스를 빼내서 맨홀 쪽으로 청소를 했을 텐데 또 안쪽에 있는 호스를 또 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청소하기가 또 호스를 또 쓰게 되면 또 호스도 세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스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공장 식당 하수구 막힘을 클리어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